Now Yang Hee Park from Korean Resource Center will close today's event with before closing, she's gonna announce some instruction. Okay. 저는 민족학계에서 의료 교육 봉사를 하고 있는 박양희입니다. 앞서 여러 연장자분들이 언어의 고통을 말씀하셨듯이 저는 봉사를 통해 연장자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 민족학교에서는 가주보건 리더 모임과 함께 3년여의 언어 권리 캠페인을 활동하였으며 현재 모든 메디컬 서류가 번역이 다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컴퓨터 시스템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문제와 언어 지정 양식서인 PA481을 작성하여도 언어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틀 전인 한 분이 민족학교로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공공사회복지부 사무실에 찾아가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어 메디카를 결국 신청을 못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언어 서비스가 안 되어 받는 고통은 한인 연장자뿐만 아니라 전체 LA 카운티 이민자 연장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언어 권리 로스앤젤레스 타운홀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그 해결점에 대해 논의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좋았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여 결실을 맺어서 영어가 불편하신 모든 분들에게 더 이상 불이익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가까이에서 커뮤니티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정부기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순서 내내 커뮤니티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 의지를 보여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여주신 관심과 의지로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내 소수민족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언어 권리 로스앤젤레스 타운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가실 때 통역기를 반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분증을 꼭 찾아가 주시고요. 저희가 간편하게 점심을 대신해서 샌드위치를 밖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다 일어나지 마시고요. 지금 나가시려면 복잡하시니까요. 저희가 순서대로 줄을 서서 저희 안내원에 저희 직원들 자원봉사자분들이 안내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So we're gonna have speakers and organization representatives exit first.